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펑 터지면 기체가 먼저 쫙 나오예요. 핵분열하고 있던 원전이 냉각이 안 되면서 온도가 한 4,000도, 5,000도, 웬만한 건 다 높겠죠. 핵연료를 식힌 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농도의 방성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되는 거고, 녹아서 그 통을 뚫고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래서 중간중간 물을 뽑아내서 이런 탱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으로,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원자로 내에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거를 못한 상태예요, 아직. 일본은 계획을 세운 건 뭐냐면 사용핵유를 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오염된 지하수를 퍼올려서 그걸로 이 탱크에 보관하면서 이 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서 주요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112만 톤에서 115만 톤 늘어났으니까 3만 톤인데 한 5개월 만에 3만 톤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6천 톤, 하루에 한 200톤. 동경전력에서는 지금 이게 한 약 1,400톤 안팎짜리 탱크인데, 이런 탱크를 이걸 몇 개를 지금 더 제작을 하고 있고 137만 톤까지는 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으로,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해류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적도 북쪽으로 경과해서 쭉 돌아가지고 필리핀 앞으로 돌아온, 그리고 필리핀 앞에서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로 물 올라가는 게 일부 올라가 있고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이기가 훨씬 더 용이하게 지어진 발전소다. 해수면이랑 가까우면 바닷물을 끌어들이기가 더 편하겠죠.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고 더 비싸겠죠. 쓰나미에 취약했던 거죠. 안전성 평가를 하면 100만 년에 한 번 또는 뭐 만 년에 한 번 지진이 얼마 이상 날 거다, 이런 식의 확률적인 계산을 해요. 그 지진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그래봤자 규모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규모 7에 일어나는 쓰나미의 높이는 몇 미터? 그럼 그 높이는 부지고하고 봤을 때 아, 충분하다. 그래서 오케이. 실제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더 높은 쓰나미가 왔고, 그래서 다 바뀌었잖아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지금 통과 50개 중에서, 4개는 사고 났으니까 빼면 50개 중에서 통과된 게 9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꺼번에 50개의 원전을 멈춘 거예요. 우리나라는 6.5예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근데 경주 지진이라든가 이런 지진이 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이 유라시아 판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땅이 받는 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련 기준을 바꿔야 된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 가운데 핵연료가 터졌어요. 터진 거를 그 헬리콥터로 소방수들이 불을 끄면서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석관이라고 그래요, 석관. 그리고 그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근처에 체르노빌 원전이 있었고, 여기에 방사성물질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오염을 시켰어요. 벨라루스는 원전 하나 없는데, 체르노빌은 그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반경 30km가 그냥 관광 상품이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은 돌려보내고 있죠. 반경 20km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피난을 가게 만들었고, 50km 북서쪽으로는 이제 오염 정도에 따라서 다 피난 가게 만들었죠. 돌려보내는데 그 기준치를 20배 가까이까지 최고로 높였죠. 인류가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그럼 자연에서 오는 방사선량만 쬐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량, 땅에서 특히나 화강암지에서 나오는 라돈에 의한 방사선량, 뭐 우라늄에 의한 방사선.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핵실험을 했죠. 삼중수소는 주로 핵실험할 때 많이 나오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원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엑스레이 찍고 관련 연구하고 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 생산을 했어요. 만들어내면서 추가 방사선량에 대한 피해는 1년에 한 1mSv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관리 기준치라고 얘기하는, 권고하는 관리 기준치. 근데 그거를 일본은, 우리는 권고하는 관리 기준치를 2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일본이 0.03, 0.05 나오는 걸 0.23으로 후쿠시마가 한 이유가 뭐냐면,
오염 제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거를 못하니까 방사선량에 의해서 인체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방사선이 외부에서 쬐잖아요. 그럼 내가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몸을 안 통하면서 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세포 손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걸 텐데 그 물질들은 몸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스트론튬 같은 거는 칼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뼈에 들어가니까 이제 골수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백혈병이 생기는 거고 세슘은 주로 근육에 축적돼요. 가장 빨리 발생하는 게 갑상선암이 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쪽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 갑상선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먹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서 거기서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이런 에너지가 그 주변을 영향을 주는 거죠. 세포 조직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이렇게 내게 되면 이 주변 세포들은 죽거나 손상되거나 더 증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소는 거의 모든 거에 결합돼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치면 물에 유기물질은 다 CH하고 O로 돼 있잖아요. 유전자도 다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은 다 CHON이죠. 그 H 대신에 함중수소가 만약에 자리 바꿈을 한다. 그 자체가 또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방사성 물질은 고체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기체거든요. 근데 먹는 것보다 흡입이 더 문제가 먹는 거는 우리가 먹잖아요. 항문으로 나오는 것까지 보면 사실은 다 체외예요. 이게 몸 안에 세포 조직으로까지 흡수가 돼야 체내고 그러니까 호흡에 의한 오염이 훨씬 더 몸 체내로는 더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호흡은 코로 코의 섬모 조직으로 거르고 목에 있는 섬모 조직으로 걸러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면 그냥 파세포의 꽈리로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혈관으로 바로 숨어 들어가요. 어쨌든 137만 톤 얘기는 2022년이에요. 그 얘기는 동경올림픽 끝난 다음이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할 거 했으니까 방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10만 톤짜리 대형 탱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옮기는 거예요. 삼중수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12.3년이다. 10번은 반감기가 반복되는 기간, 그러니까 123년인 거죠. 그러니까 123년 동안 보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방류를 해라. 그럼 삼중수소가 대부분 사라져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제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동경올림픽 끝나기 전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받도록 국제적으로 같이 노력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저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도 다 같이 수입 금지하는 게 맞고 중국은 거기 후쿠시마 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현의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까지 이번 기회에 대부분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시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많이 찾아냈어요. 그때 방사능 아스팔트도 시민들이 찾아낸 거고 그래서 그거 다 바꿨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걸 요청하면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실내 라동가스가 구여있지 않도록 환기시키는 거. 자기 선량은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